안녕하세요. 고랑몰랄 서버사주 아나운서 정유진입니다. 오늘도요, 제주어를 배워보고 우리 제주어의 매력을 또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다정한 두 부부께서 나오셨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아, 감기 아직도 안 났어, 수다. 예. 아, 이번 감기가 지독하네요. 아, 조심해요, 조심해요. 자, 오늘은 우리가 그저 지난 시간에도 어디 장소에 갔을 때 그 표현하는 걸 배워봤신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제주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 올레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레길, 그렇죠. 네. 제주하면 올레길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 부어르신은 자주 걸으세요? 아이고, 개구지고 젊을 땐 걸어댕 기장기만은 이젠 나이 드나 이제 동물을 바쁘고 이제 노실 어디 걷질 못하신 게 이제라. 아이고 아이고. 괜한이 저 걷째 놈인 몸을 주려와 산대는디 또 보라 또 보라. 우리 집 어머니 이걸 몸을 불려하노난 무릎도 나가불곡 발목도 나가불곡 저번에 보나 발꼬락도 다 오그라져서 생긴. 아이고 참 나이 70에 2키에 80키로면 전상 아니까. 아 20몇살 때도 80키로 아니라서 나이 시집 올 때도 걔난 이 사람이, 평생 80키로 사람이 몸무게가 확 올라갔다 확 내려갔다 이게 나쁜 거라 건강에 안 좋다는 거라. 네네. 일정하게 쭉 가사지. 열 걸음을 걸음인 못 걸어가는 오두발을 태우라 경운기를 태우라. 조용없이 그냥 자자. 평생 네네. 걸어봐서 걸어보기를. 자 오늘 우리 어떤 표현을 알아봐야 될까요? 올레길에서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괜한 저 여점저점 지리에서 그 동네분들 만날 때 하는 그 소리들 있지 않을까 예. 아 이제 조밥 먹어 지난 호설 걸어보진 영 나와수다. 내가 해석하면 네. 아침을 먹고 나서 조금 걸어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고 이딘 붉게 한온한 이추룩 사람이 하연들된 겸신개개이.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주 후가? 우리가 이디를 배웠잖아요. 아, 이디. 여기. 그렇지. 예. 그다음 붉게 한온한. 하다. 이게 많다라는 뜻 아닌가요?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똑똑하다. 아, 얘 졸업해도 될 것 같아. 졸업해도 이제 중급반 정도 올라왔어요. 아, 고급반 가도 돼, 고급반 가도 돼. 그리고 자, 또 뭐가 있었죠? 이추룩. 어, 이추룩. 이렇게. 이렇게란 아, 뜻이군요. 하영 댕겸신계 이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구나. 자 다음은 또. 그러고 이제 삼촌 놀래질 가지나면 어디래 가살 것과 영 물어보민 일로 구짝감이 된다. 영도 고추. 자 뭐냐면 삼촌 저 올레길 가지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할머니가. 일로 곧장 가면 나와요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이게. 아 일로 예. 굿장 그러니까 굿짝이 곧장 곧장 예. 아하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올레길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른들이나 이게 동네 주민분들에게 삼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나 이게 제주에 전에 어른들 만남이 삼촌 영어면 막 좋아하지마시 그거자 이 질은 사람 잘 안 댕긴 안한 질인데 올레길 만들어 놓으나 이제 막 사람들 하향된 겸쩌 이런 말도 있고. 네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네. 올레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 아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아 다 알아들었어. 아 이건 다 알아들었어. 아직 나 안 나가도 될 거라. 둘이서야 둘이서. 아이고, 둘이서. 그래도 우리 어르신이 또 잘 가르쳐 주셔야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하이런 맞아. 자 걔나. 바닥 부멍 걸으나 막 좋다. 놀멍 심멍 걸으멍. 그렇지. 이게 뭐냐면 이제 결국엔 우리 저 올레길이 이거 아닌 거야. 바당 바다를 보면서 걷는데 놀면서 쉬면서 걸으면서 이게 올레길의 그 주제. 맞아요. 이건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 놀멍 쉬멍 걸으멍. 근데 우리 할망은 저번에 나이 한번 가나주 처음에 네. 올레길 생길 때 간 그디서 걸으멍을 해야 될 건데 놀멍 쉬멍만 해도 놀멍 쉬멍. 걔는 그게 종이 앞판 거기쭈 앞판 그디서 뭘 시켜 먹으라 이걸 사오라 해네 호루조물한 그디하잔 먹기만 하고 그냥 걸음먹은 다 빼불고 놀멍 쉬멍만 해버렸지. 옛날 것 다시면 탁 업어주긴 해식건디 이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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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업어주세요. 나가 업을 건 딱 한 번 결혼할 때 하도 동네 사람들이 업으려면 업었단
나가 그때 디스크가 와버려 쭉.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박시어부터 디스크 난 건 남의 껴서. 뭘 네. 말할까 뭘 말할까. 올레길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업어주기도 하고 그렇지. 같이 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복삭 속았다. 아이고 예 속았다. 예예 들어갑소 들어갑소. 네. 그 말은 좀 무사무란한 거야. 당신 업었단다 허리가 다 끊어져. 자 오늘도 사이좋은 두 어르신과 함께했습니다. 보랑몰라 써봐사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